저는 은퇴 후에 교회에서 김보리백원 옆에 있는 오타파라곤 아파트를 사주셔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 아파트 자랑 참 많이 했어요. 나같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최고의 아파트다. 이거 뭐냐고 물으면 병원 가까이 있고 전철 바로 가까이 있고 공원 바로 옆에 있다. 이세 가지를 다 갖춘 아파트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1, 2분 내로 일산대교, 태장로, 한강로, 자유로, 제1 자유로, 제2 자유로 이런 것을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은 네, 먹거리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교회하고 그래도 적당하다. 이만한 아파트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좋으니까 오시오. 그렇게 피알맨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만한 종이에다가 네, 담배 피우지 말라고 글을 써놓은 거예요. 금년이야 저도 제 찬성이죠.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다 옮길 수는 없고요. 폐가 썩어 죽으려면 혼자 죽지. 남까지 죽이려 하느냐. 자,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냥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이 자리에서 옮기기 어려운 단어를 써서 글을 써놓은 거예요. 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때까지 아파트 좋았다고 선전했던 것이 그냥 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 같아요. 이 미운 마음으로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그런 핑계로 이 무시무시한 글을 써서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나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구나.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요즘 온 나라가 조국이니 윤석열이니 서초동이니 광화문이니 지금 난리인데 거기다가 슬림과 뭐 그분도 뭐 예, 자살했다고 또 난리인데 너무 어지러운 이때에 아파트 안에 그 글을 보니까 더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그런데 실 마지막 줄이 제 설교예요. 그래서 무슨 설교 할까 하다가 오늘 제목을 잡은 거예요. 따라 합시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더 큰 소리로 사랑이 제일입니다. 자,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면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냐고 따라야 될거 아니겠어요? 사랑이란 뭐냐? 우리는 그냥 사랑이지만 이 원어 헬라어로는 사랑이 네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가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오가 있습니다. 필리아 있고 그 다음에요, 혈연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나타내는 스톨로게가 있어요. 그리고 희생적 사랑, 이타 본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많은 은사를 다 이야기하고는
끝절에 가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 놓고 나서 13장이 시작되는데 13장이 흔히 말하는 사랑장입니다. 예. 이 사랑은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4절, 7절은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한 이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고 스톨로게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 먼저 사랑의 내면적 상태를 일러주는데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여덟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 상태로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 폐는 무슨 죄일지도 괜찮다, 그게 아니다 그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아가페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많이 말하고 사랑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 아가페 사랑은 말은 많이 하지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사랑이다. 자, 그러면 왜 이 아가페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중요한 세 가지 덕목입니다.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 사실 우리가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참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 떠났을 때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또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이 땅 떠나서도 영원히 필요한 겁니다. 한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한 나라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한 나라예요. 또 믿음과 소망은 예,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이 사랑은 자신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 중요하고 제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하나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거룩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이다. 자,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보다 더 쉽게 그냥 예화를 들어서
사랑의 지혜라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서로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합시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냐? 이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이 세상이 살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인데요, 안동에 한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에 한 소년이 이제 있었는데, 고아원 규정에 만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됩니다. 이 소년이 자라 만 18세가 됐어요.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부터 먼저 가야 되겠다고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입대하고 나면 제대가 소원이고 제대를 기다리는데 제대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 복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중사가 됐어요. 이중사입니다. 근데 외출을 하고 외박을 나와도 갈 곳이 없어요. 고아원에 가면 반갑게 해주는데 그곳에 참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 둘 곳이 없고 자기가 사랑할 사람도 없고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 사랑 없는, 살할 곳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는 세상에 대한 저항심, 반항심 같은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병 훈련을 시키고는 수류탄 두 개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부대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안동시내을 다니면서 막걸리 마시고, 뭐 갈 곳이 없잖아요. 막걸리 마시고 이래저래 좀 얼거나기면 다니다가 보니까 문화극장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막 몰려놓는 걸 본 겁니다. 그 보는 순간에 왜 너희들만 그렇게 행복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확 오르면서 핀을 뽑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속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이게 폭발하거든요. 폭발하면서 사상자가 생긴 겁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큼 났죠. 그리고 그는 곧 교도소에 수감되고, 예, 그는 사형 언도를 받고, 예, 사형을 기다리는 입장이 된 겁니다. 누가 그를 따뜻이 사려준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가 사랑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나지 않았겠지요. 사람들은 흔히 돈, 돈, 권력, 권력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권력을 잡으려고 온갖 수 방법을 다 가리고 가리지 않고 다 행하고, 권력이 약화된 걸 막으려고 온갖 수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행동하고, 권력을 탈취하려고 온갖 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행동하고, 권력을 계속 지려고 온갖 수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행복한 줄 알고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사랑요, 사랑보다도 돈이 우선이라고 다 생각하고, 돈 있으면 사랑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독일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 세 사람이 가,
같이 뭉쳐 다니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커요. 큰 부자는 아니라도 이 세 사람이 나누면 평생 먹고 살 데는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희낙낙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조그마한 나룻배를 저어서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이 노 같은 걸 적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옆 사람 보고 눈치살 한 거예요. 그 눈치의 내용은 야 노전에 저 사람 죽이면 우리 둘이 나눠 갈 수 있지 않냐 죽여 죽여 이런 뜻으로 눈치를 하고 이쪽 사람도 그걸 얼른 알아 캐치해가지고는 그냥 그 사람을 때려서 물에 빠뜨리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 금덩어리 3분의 1씩 돌아가던 것이 2분의 1씩 돌아오게 됐어요. 더 부자가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광야로 가는 중에 이제 배도 고프고 뭐 좀 밥도 먹고 좀 해야 되겠는데 이 금덩어리를 들고 시내로 가면 문제 생길 것 같아서 한 사람은 숲에서 금덩어리를 지키고 한 사람은 먹을 것도 사고 그러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강도들이니까 칼이 있었겠죠. 진 뭐 사러 간 사람이 칼을 두고 갔어요. 그것을 금덩어리 지키는 강도가 보다 말자 요 칼로 저를 죽이면 내 독차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딱 품게 된 겁니다. 또 음식을 사러 갔던 사람은 야 지키고 있는 저 사람 죽이면 내 차지인데 어떻게 죽이지? 그래서 궁리하다가 술을 사고 술에다가 독약을 탔어요. 그걸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제 뭐 패놓고 막 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지키던 강도가 칼을 들고 대던 겁니다. 막 둘이가 막 싸웠는데 결국 칼을 든 금등을 지키던 강도가 이겼어요. 애원하는 그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금덩어리 혼자 독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산숨 쓰고 이제 이제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져온 거 먹고 가자. 그리고 술부터 한잔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독에 그 사람도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새 강도가 금덩어리 발견하고 좋아했는데 금덩어리는 그대로 있고 새 강도만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으면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그들에게 아가페 사랑이 있었으면 그런 비극은 없지요. 네. 아파트 게시물을 제가 보면서요 담배 피우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그걸 봤을 거 아니겠어요? 읽었겠죠?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었나? 뭐 나를 이렇게 욕을 해? 속에 분이 생기겠죠? 아가페 살인이 없다면? 나중에 그 글을 쓴 사람 누군가를 알았다면 그 속에서 엄청난 문제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은 큰 비극이나 이제 참극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승인 일러줍니다. 예. 피차 물고 먹으면, 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을 일러줍니다. 서로 사랑 없이 이기심만 가득하고 내 자식, 내 아들, 무슨 수한 방법 써도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딸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당이 잘 되고 우리 편은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고 덮어야 되고 남의 편은 죄는 끄집어내서 죽여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고 너무 거리가 먼 이런 것이 가득하게 되면은
이 세상 살벌한 세상이 되고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세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제일이다. 들어라. 사랑이 제일이다. 돈에 권력에 명예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제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또 사랑이 제일입니까? 아가페 사랑을 사랑하면 굳게 닫힌 마음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를 침공하고는 깔레시를 포위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네, 몰살시키고 진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막 이런저런 뭐 살려달라 하면서 막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영국군이 그럼 너희 중에 10명만 죽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 살려주겠다. 그 10명만 죽을 사람 자원해서 나오라.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 1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11명은 안 된다. 딱 10명이다. 그런데 아무도 빠지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 떨어뜨렸어요. 너는 안 돼. 너는 가. 그리고 이제 10명만 죽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비 뽑기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가서는 자결한 겁니다. 나는 우리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 사실 영국군이 알고는 전쟁터에서는 무시한 것이 전쟁터입니까? 거기는 인정 사정이 없는 전쟁터입니다. 그 사실을 안 영국군이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3도 다 살려주고 그 모든 시민도 다 살려줬다는 이야기예요. 이 참 사랑은요, 예, 굳게 닫힌 마음도 엽니다. 이달 마지막 주일인가 전도 결주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도 문도요 사랑이 있으면 열립니다. 아까 그 이중사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구목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귀찮게 굴지 마세요.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차라리 더 잘 됐습니다. 갈 곳도 없는 난데 차라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괴롭히지 마세요.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이 군목은 저 사람이 사형 당하기 전에 이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된다 그지. 그는 사명감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막 그런 겁니다. 너는 날 이 꿈을 깨달은 거예요. 저 이중사가 혼자가 그렇게 악도고 못돼서 저 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를 사랑해주고 정말 서로 감사할 수 있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는 있었겠느냐. 그를 사랑해주지 못한 이 사회 책임이고 내 책임이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음 아파 막 하고 그러면서 만나려고 하다가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만나자 말자 군목이 이중사에게 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이중사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왜 우느냐 그지. 근데 이제 꿈을 그런 거지. 울면서 당신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랑 없기 때문이고 내가
정말 당신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사회 책임이고 내 책임이다. 용서해달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는 소리를 듣고 이 이중사도 그냥 목사님을 끌어안고 둘이 혼자서 둘이서 그냥 막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난 후에 돌같이 굳어있고 얼음장처럼 차든 이 이중사의 마음이 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구모이 그럽니다. 전에도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신을 사랑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요? 날 그분에게 좀 데려다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그가 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행 집행일이 가까웁니다. 그때 이 이중사가 목사님 저는 이렇게 떠나지만 제 이 몸에 묻은 장기들 다른 사람에게 남김없이 죽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린 거예요. 그래서 구목이 알아보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총살이라 총살 당하는 사람은 장기를 기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 두 안구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구라도 기증하고 싶습니다. 사행 집행의가 왔을 때 안과 의사가 왔습니다. 안구 적출하러. 그때 이중사는 나는 육신의 눈은 떴으나 마음의 눈을 못 떠서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눈알을 받는 사람은 육체의 눈도 뜰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뜨기를 제가 소원하면서 이 안구를 줬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네, 안구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행 집행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중사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가 그럽니다. 목사님과 제가 즐겨 부르던 찬송 3절을 끝내고 4절로 넘어간 그 찰나에 저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손대로 그 찬송을 부르고 3절이 끝날 것과 함께 꽝 그는 총살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 사랑은 얼음장 같은 차디찬 마음도 열고 쇠문처럼 닫힌 굳게 닫힌 문도 엽니다. 갈등의 실타래도 풀고요 불합한목 질시 온갖 지옥 같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보내셨고 군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이 날에 얽힌 문제들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면
이 땅에서도 복되게 보람되게 살고 이 땅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이것이 사랑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는 건강 비결을 요약해서 알려줬습니다. 잘 들으세요. 건강에 다 사실 원하시죠?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건강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또 한 가지는 규칙적인 운동. 나이 든 사람 병원에 가면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말 많이 듣죠? 운동도 규칙적인 운동이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에 해로운 습관 버리기.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마약, 과로, 수면 부족. 예, 이는 예, 것들은 다 건강 해로운 습관입니다. 이런 것을 버리라고요. 그러면 건강에 살 수 있다.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그 세 가지를 다 합한 것은 50%. 나머지 50% 또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면서 살면 건강에 좋은데 그것이 50%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면 예, 이 신체 장력도 높아지고 예, 정말 병원균과 싸우는 힘이 배양되어지고 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예, 건강에 살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사랑이 없으면 고급 감옥에서 사는 겁니다. 초가 상관 살아도 이 사랑이 있으면 거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슈바츠 박사는 천재입니다. 24살에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24살에. 그리고 그것도 좋은 게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전문가가 된 겁니다. 한 사람 평생 이루도 이루기 어려운 것을 24살에 그는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프리카 의료봉사로 떠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엄청나게 출세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해도 남도 이해도 잘 못하고 해서 난 이 사랑을 실천하기로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했더니 나에게 행복과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돈, 권력 이는 가지고 아웅다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면 네. 우리가 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지만 정말 남을 돕고 베풀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성교하면서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보람도 넘치고 건강도 넘치고 그리고 한나라 상급도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교구 3교구가 뭐 야총교회가 가가지고 봉사한 것을 제가 화면으로 봤는데요.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자기 재능 들여서 그렇게 일하면서도 보람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듣기는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오른편의 양은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영생으로. 왼편의 염소는 사랑을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벌로. 오늘 우리 그렇지 않니? 이 사랑을 듣고 알기만 안 돼서 머물지 말고 이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남은 삶이 복되고 보람되고 행복하며 이 땅 떠날 때는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에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조국이냐 윤석열이냐가 아니고 서초동이냐 강한무이냐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냐 한국당이냐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천만 해도 중심을 잡고 이 하나님의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날 이생에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이 사랑으로 살고 이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고 우리 나라도 더 좋아지며 이 세상이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크리스천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령하시고 사랑에 사로잡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랑의 위대한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